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큰 암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것은 미세암의 존재입니다. 대학병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. 뭐 컴퓨터 촬영도 하고 MRI도 하고 뭐 그다음 그 PET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능력으로 알 수 있는 암의 크기가 작은 콩알만 해야 압니다. 1큐빅 센티미터. 그러니까 거의 10억 개의 암세포가 뭉쳐진 덩어리가 있어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CT 검사에 정상이다 가 암세포가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. 암세포가 없는 게 아니라 콩할 만한 암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작은 녹두암만 하든지 깨알 만한 미세암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3개월 후에 검사를 하는데 대학병원의 암치료는 암세포만을 공격하기 위한 치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치료가 굉장히 공격적이라서 환자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. 그래서 짐작만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 또 항암제입니다. 표준치료입니다. 그래서 기다렸다가 나타나면 그때 공격을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. 실제로 항암제가 미세 잔존암이 있다가 있는데 항암제가 계속 미세 잔존암을 공격을 하면 얘들이 크질 못하고 숨죽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치료 후에 항암 치료가 끝이 나면 더 이상 공격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미세 잔존암이 빨리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그거 아닌 다른 종류의 미세 잔존암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치료가 아니라 방어적인 치료, 내 면역 기능을 올리는 그런 치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. 그래서 그냥 있을 게 아니라 그때가 대학 식이요법도 필요하고 자연치료, 면역기능 올리는 치료, 또 미세 잔존암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온열치료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바로 항암치료가 다 끝나고 다음 검사 때까지 그런 치료, 통합적인 치료가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. 꼭 명심해 주십시오.